맛집의 주재료는 바로 돗보리. 이건 제 몸을 위한 기특수 음식으로도 흠색이 없죠. 예전에 엄청 먹었는데 지금 굉장히 푸짐한 한상을 또 받았습니다. 돗보리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가게는 처음 와본 것 같아요. 와, 역시 팅글팅글. 또 들어가니까 또 사르르 또 녹아. 이게 뭔지 아세요? 묵말랭이. 오, 식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 약간 떡 같기도 하고 돼지껍데기 약간 구운 느낌? 도토리로 이런 화려한 요리가 찰지면서도 윤기가 사르르 도토리전입니다. 피자 같은 비주얼에, 와,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얇은? 이야. 이렇게 얇게 부추지는데 끝에 탄 흔적도 하나도 없고, 응? 다 골고루 잘 익었어요. 얇게 잘 익은 도토리전 한 조각에 매콤하고 고소한 땅콩이 뿌려진 새싹 진단국수가 짝꿍! 돌돌 말아서 먹는 맛이 일품입니다. 이게 뭔가 흡사 빙떡이 됐는데요? 어머, 야. 저는 여기는 김치부터 이런 것까지 다 건강해 보여요. 뭔가 건강하게 만든 것 같지 않아요? 건강 가득한 도토리 정식의 코스의 마지막은 고소한 들깨 수제비로 장식했습니다. 쫄깃쫄깃하고, 와, 지금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. 와, 중금속이 싹 빠지는 느낌. 정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. 와, 정말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. 저 부모님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건강한 음식. 이국적 푸아 음식과 가정식 돈까스, 디톡스 건강요리까지 맛있게 먹고 몸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날리는 제주시 외두동 먹방이었습니다.